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액티브한 삶을 저는 산다고 생각이 들고, 진짜 웬만한 젊은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일을 하고 도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M4 세대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은 영혼을까지 다 끌어서 이 집에 모든 거 올인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 젊은 세대들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물론 집은 필요해요. 네. 예, 하늘 나는 새도 짝짓기 하려면 네, 그쵸. 그 둥지에 새 들어서. 둥지를 하잖아. 그 집은 필요하고 집은 또 어제 샀어야 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모두가 강남 아파트만 보니까 그래. 강남. 우리 아버지도 강남 아파트값 너무 올랐대. 전남 한평에 사시는데 농사 짓는데.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 싫어요, 싫어. 기한 씨. 아니, 아버지가 강남 아파트를 걱정해요. 아버지 수준에는 초가집이야. 이건 무서운 말이야. 우리 아들, 딸다집 있어요. 내가 돈 많아서 사줄 것 같지? 아니야. 우리 아들은 경매로 용인에 있는 빌라 낙찰 받아줬어, 2년 전에. 감정가 1억 1,600짜리 8,100만 원. 대출 7천만 원 하니까 천 몇백 들었어. 그거 내가 줬어. 5천만 원 이하는 증여도 네, 되잖아. 맞아요. 줬어. 집 있어. 용인에 빌라. 딸내미는 가만히 보니까 시집도 안 가려고 고양이만 키워. 가만 놔두면 방배동 아파트를 지가 딱 차지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하루는 지 오빠가 막 싸우더라고. 그래서 야, 너도 나가. 그러니까 집 내놔.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저기 저 어디야 저 세종대 있는데 자양동 광진구인가 광진구. 어뭐그 거기 광장동 군자도 군자동. 그래 거기 어디 있어. 그 오피스텔 1억 5천 밖에 안 해. 얘가 직장인이잖아. 1억 대출 받고 5천만 원 줘. 내쫓았어. 그러면 그 5평 6평이잖아 오피스텔. 그렇죠. 근데 한 12층인가 되니까 뭐 잠실 다 보이더라고. 그럼 그 집이 오르겠어? 오피스 장으로죠. 안 올라. 그러면 용인 빌라가 올라 봐요. 얼마 올라? 그렇죠. 나는 뭐냐 가면, 그럼 자기 집 가졌잖아. 그렇죠. 근데 왜 집을 못 사? 5천만 원 모으면 되지. 5천만 원못 모았어. 3천만 원 모았어. 그러면 아버지한테 혼인 자금 먼저 땡겨주라 해갖고, 사는 거야. 5평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가는 거지. 나도 40살에 내집 마련했어. 지금 사는지. 그전에 나 신사동 책방 살았어. 어떻게 보면 이게 내집 마련 아니고 오르는 내집 오르는 폼 마련이에요. 나는 내집 마련이야. 근데 그러면 저는 공부를 그러면 서울대 수석으로 갔어? 아니야. 그 강남 아파트를 살수 있는 사람도 있어. 부부가 있죠, 맞벌이 하면 있죠. 연봉 뭐 2, 3억 되기도 해. 있죠. 그 사람도 살 조건 되는 거지. 근데 뭐 나처럼 열심히 공부 안 했어. 소득이 나죠. 그럼 왜 그걸 봐? 나는 내 집을 해야 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난 특히 또 그냥 빌라를 짓잖아. 아파트 값은 진짜 비상식적인 건 맞아. 왜냐하면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잖아. 그쵸. 뭐 아파트를 짓나 빌라를 짓나 건축비가 똑같죠. 거의 똑같죠. 오히려 빌라가 더 비싸. 그래요? 소규모로 자재를 사니까 더 비싸. 그나저나. 근데 막 4배 차이 나잖아. 그러면은 국민이 그렇게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개몽할 수는 없겠지. 사람을 뭐, 할수 없을 거야. 친구가 뭐, 여기는 그래도 좀 좋은 데 살고 나는 빌라 사면 동창회 하면 좀 짜증 그쵸. 나겠지. 근데 그것도 삶이야. 모두가 그랜저 탈 수는 없잖아. 그쵸.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왜 그러면 안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SNS야. 우리 때는 이런 영상의 타인의 삶을 잘 몰랐죠. 몰라. 모르죠. 그쵸. 어떤 형수가 걔 또라이여도 모르죠. 그냥 옆에 친구들만 알지. 야, 여자 잘못 만나면 안 되더라. 이러지. 요즘 먹어서 이거잖아. 그래서, 야,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러네. 그리고 내가 2013학번이야. 방송대 미디어 영상학과.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속에서 자기 기준이 없어. 왜 그러냐 하면 이 결과만 보이거든. 여자, 이 사람 시그니처 살아. 근데 왜 나는 못 살지? 아니, 토대가 달라. 걔는 그쵸. 부모가 부자였던가, 아니면 그냥 지집 아닌데 대충 지 집인 것처럼 찍든가. 그러니까 경물생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럴수록 약간 눈을 감고 자기 발걸음대로 갈 필요가 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욕심이 안 나겠어. 사람 무조건 욕심 나게 돼 있어. 나죠. 질투의 동물이라니까? 그쵸.
경매 한참 할 때는 난 경매 모임을 안 나갔어. 네. 왜냐하면 경매 한참 할 때 이렇게 나가보니까 네. 나도 정말 열심히 잘한다고 투자할 수익 올린다고 생각했는데 네. 어 여기서 대박 난 거 있어. 술 이빨 먹었는데 집에 네. 와서 물건 찾고 있어. 아. 그 사람의 재물운이 온 건데 마치 내가 못 찾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야. 그치. 그때 내가 생각을 했지. 네. 아 모임을 가면 안 되겠다. 그냥 내 기술로.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 비슷한 얘기를 해서 낙찰받아 돈을 버는 게 네. 비슷한 사건이 나한테 와서 돈을 번다는 장담을 못해. 왜냐하면 이게 판결에서 뒤집어지든가 네. 또 다른 변수가 있고 또 그 친구가 말하지 않은 뭔가 있을 수도 그쵸, 있어. 그렇죠. 예. 근데 어느 날 나도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거야. 그냥 자기 형편에 맞게 계속 삶을 끌고 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삶은 망가져. 평생 집 없이 산다고 해. 그거 아니야. 형편에 맞게 있는 집을 사는 거예요. 계집이라도 지금 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늘려가든가. 또 늘려가지 않아도 왜 나쁘지 않냐 하면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은 고민의 질이 달라. 집이 없는 사람은 네. 모든 인생의 초점이 집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아름다운 인생이 싹 지나가버려. 너무 맛있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빌라 쪼가라도 있으면 네. 아 우리 이번 여름휴가 어디로 갈까 이렇게 돼. 그쵸, 그쵸, 기사가 그쵸. 집은 아이고 이제 아파트값 올려서 못 사 이거라도 아, 잘하자 네. 이렇게 돼. 만족이 만족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야, 서울에 내 아파트 하나 갖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사고 계속 기다리거나 기회를 계속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서울 아파트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귀한 내 젊음들이 이제 그렇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내 형편에 맞게서 일단은 시작을 하면은 다른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럼. 내 발걸 걷다 보면 서울 아파트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아, 맞습니다, 진짜. 진짜야. 다 머릿속에 집만 진짜 있는 거. 그리고 자기가 이미 형상화 해놨어. 이 집 아니면 안 돼. 네. 커트라인 정해붙다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더 무서운 말은 집값은 안 떨어져. 안 떨어진다고. 떨어지면은 조정받으면 한 20%쯤 조정받아. 네. 그때 이제 영끌이가 작살나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 자본으로 다 사는 그쵸, 게 아니야. 그쵸, 그쵸. 10억이면 전세 뭐 6, 7억 끼고 네. 자기 자본 2, 3억 한단 네, 말이야. 네. 자기 거 2억에 뭐 대출 또 뭐. 거기에 무너지는 거지. 반값 되고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집이 없다. 네. 그러면 사. 그냥 어제 샀어야 되고 오늘 아무거나 사. 비싸지 당연히. 샀는데 좀 떨어져. 네. 괜찮아. 왜? 살고 있잖아. 집값이 오른다 해서 집 앞에다 금가루 뿌려? 아니라고. 그냥 평생 살아갈 집이니까 싸든 비싸든 그냥 사놓으면 그건 이제 집은 졸업이야. 네. 인생에서 세 가지 졸업할 게 있어. 네, 네, 네. 첫째는 차거든. 네, 차. 네. 벤츠 사면 끝이야. 네. 내 주장이야. 네, 네, 네. 시계. 네. 롤렉스 끝이야. 네. 그 다음에 집. 네. 피렌체하우스. 그거만 사면 끝이야. 네. 내가 지금 빌라야. 네. 이렇게 졸업을 해가야.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자녀 교육도 보이고, 행복도 보이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보이고, 이러는 거지. 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너무너무 불만인 거요. 아,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 말씀 듣고, 아, 그래, 일단 내 집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일단은 이제 이런 고민을 끝내겠다고 결심했다면은, 그래도 이제 약간 이왕 살 거면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샀으면 좋겠다라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빌라도 뭐 하시고 하니까 좀 그런. 다. 네. 다 돈만큼 해. 그래요? 비싼 건 다 아, 네. 검증돼 있어. 그러니까 네. 그건 의미 없고, 네. 자기 형편의 그 돈에, 네. 근데 이건 있겠지, 네. 뭐 이제.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사면 안 되지. 노령화 때문에 절대 네. 안 돼, 그건.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한, 지금은 아마 7년. 네. 7년 이내 건 괜찮아. 왜 그러냐면, 네. 그, 다 철근 콘크리트야, 그때부터는. 네. 그거보다 1:1 주차 정도는 다 해. 네. 그러니까 뭐 사도 나쁘지 않다고. 내가 지어보니까 그래. 이걸 왜 막 비싸게 사는지 모르겠어. 내 아파트도 그 경매비법 첫 번째 나오는데, 네. 그게 이제 옛날 무지개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재건축이 잘 모를 때인가 봐. 네. 아무튼 그래갖고 그 조합원 지분이 하나가 나왔어. 네. 땅만 나왔지. 네. 땅이 뭐 7평인가 9평인가 나왔어. 네. 그 3억 3천에 낙찰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그 건축비를 내야 되잖아. 1억 5천 내. 그러니까 다 해서 5억 들었더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 딱 5억에 되면은 무조건 양도차에 1억 남았어. 네. 그러면 경매꾼은 1억 남으면 팔아 안 팔아? 팔죠. 무조건 팔아. 네. 5천만 세금 내고 5천만 원 네. 먹어. 네. 1년은 먹고 살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그때 하필 내가 40살이 돼갖고 이사철이 된 거야. 아이씨, 이사 가기 갑자기 싫어져. 그런 날이 온다니까. 지금 젊으니까 몰라. 네. 지금 젊으니까 이사 가자 하면, 아, 힘내가 파지? 네. 내 집 없어봐. 그건 계속 못 다녀. 그리고 이제 내 나이 되지? 네. 그 전세 집 구하러 가면 방 안 준다? 아, 그래요? 고독살지 모르는데? 아, 진짜야. 그러니까 내 집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 한 칸이라도 있어야 돼, 한 칸이라도. 아니, 그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진 것도 많고 뭐 작가님 사시고 싶은 대로 살고 계시고 굉장히 멋진 생각과 멋진 이제 여러 가지 그 액션들을 취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좀 없으세요? 공포? 약간 죽음에 대한 공포. 갑자기 내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거 없어요? 가진 게 많으시니까 아, 나 이제 천수를 누리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죽으면 안 돼 이런 생각 두려움 이런 거 없으세요? 아, 그렇지. 은퇴학교에서 그거 진짜 필요하겠다. 나 취미가 사냥이야. 아, 진짜요? 네. 취미가 사냥인데 네. 올해는 제주도밖에 안 해서 못 했는데 사냥을 가면 어제까지 잘 놀던 꽁이나 고라니가 나를 만나면 죽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걔는 문제가 있어. 아무 죄가 없죠. 삶과 죽음은 그냥 한 장이야. 똑같아, 똑같아. 동시야. 삶과 죽음은.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지. 네. 그래서 내 좌우명이 오늘을 삶의 마지막 날처럼이야. 아... 근데 물론 이런 걱정은 했었지. 네. 그, 뭐, 이렇게 가락동 지하차도를 수년 전에 지나갈 때, 네. 그 차가, 지하차도 착각해갖고 들어온 거야. 네. 그때 이제 놀랬지. 아, 역시 내가 사고 나면 대출 이자를 못 내고, 네. 열심히 해갖고, 네. 경매 날라가고, 네.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그래서 그때는 잠시 내가 쫄아갖고 오토바이를 네. 내려서, 네. 아, 지금도 오토바이 타거든? 네. 내려가지고, 그래도 바람은 맞았다. 그러니까 이제 오픈카를 산 거야, 그때. 네, 네. 그런 건 좀 있지.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 나는 오늘 막 살자, 이건 아니야. 네, 네, 네. 안전하게 살려고는 하지. 네, 네. 그러나, 연연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프로젝트를 해. 네. 그 망하는 게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죠. 두려워. 네. 내가 해보니까, 네. 성공은 운이야. 완벽하게 우린 계획을 짜. 은행 돈도 빌리고 그쵸, 야 이렇게 그쵸. 분양 계획서 다 하고 네. 이거 완벽해. 네. 누가 봐도 이거 퍼펙트야. 네. 그런데 분양이 하나도 안 돼. 아, 나도 안 돼 있어. 지금 용인이 하나도 네. 안 돼. 내가 그 집 갖고 싶겠냐? 분양 네. 안 돼서 집주인이지? 그래요. 눈 오면 단체 문자 한다고 입주자님끼리 입구 좀 잘 쓰르세요. 네. 나는 안 가지 마. 네. 통대표하고 있어. 네. 그래,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완벽했다니까? 거기서 우리 10억 남기로 했어. 네. 분양이 하나도 안 됐어. 근데 이런 게 나는 많을 거 아니야. 네. 막 100건 넘게 해봤으니까. 네. 그래서 결론이 인생은 운이다. 운이야. 그러니까 운이니까 막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해야지. 네. 근데 결과는 우리 이제 옛날 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 네. 하잖아. 그쵸, 그쵸.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고 네. 최선을 다. 딱 그거야.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그 사람도 평생을 살아보니 네. 진인사 대천명이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게. 네. 그럼 우리가 얼떨결에는 대박이 날 수도 있다는 거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살아볼 만한 거야.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은 인풋 아웃풋이 빨라. 그렇죠, 빠르죠. 그러니까 더 바보야. 그러니까 안 해버려. 맞지? 네. 아, 나 아파트 못 사. 포기 세대가 그래서 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해야 되냐? 그래, 우리 애들도 뭐 시간당 만 원 받아 일해. 네. 그러면은 그 일을 왜 하러 가냐? 거기서 돈은 못 벌지. 네. 근데 그 속에서 인연들이 엮여. 제가 왜 일 잘하네? 그러고 이제 말했는데 뭐 딴 데 갔다가 어떤 비즈니스의 사장이 네. 그 우리는 항상 인재가 필요하거든. 그쵸, 그쵸. 그놈이 생각나.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인연이 오는 거야. 그것만 알면 인생을 해볼 만한 거예요. 근데 몰라 사람들이. 안 해보래 아예 그냥. 그쵸, 그쵸. 절대 그래. 자기 생각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네. 뭘 해도 크게 해보러. 크게 해. 그러면 이제 왜 크게 하냐? 안 되고 되고는 운이라 했잖아. 네. 그러면 나 이렇게 생각해. 죄송한데 치킨집 하는 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야. 네, 네, 네. 야, 닭집하다 망하는 게 나아. 호텔집다 망하는 게 나아. 아... 뭐 어차피 할 거. 내가 보니까 시간은 어차피 가. 어차피 망하면 끝이고 또 사실.
뭐 해도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좀 유튜브에 셀프게 야, 네. 거의 용인에 가면 호텔이 이제 피렌체. 네. 그거 내가 짓다가 이거 된 거야. 네. 이게 폼나. 그래야 네.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이 호텔 짓다 어려우면 나한테 또 커미션 뭐 이렇게 수수료 주면서 일 좀 오래 올 수 있다 해봤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꿈을 크게 황당하게 황당하게 성공할 수가 있으니까. 진짜야 이건.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하게 가난하게 애껴서 애껴서 이렇게 가르쳤거든. 네. 근데 사이즈가 작아. 그래 안 해 이건. 그러니까 난 미국 애들이 왜 사이즈가 크냐. 야, 고모네 집 가려면 재택이 있어야 돼. 맞아요. 땅이 없잖아. 네, 그렇죠. 재택을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네. 필요해. 네,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한강 요트도 못 띄워. 마인드가 없어. 40억 아파트에 살면서 요트, 나는 한강에 모터포트 띄웠잖아. 또 띄울 거야, 나 돈 벌면. 아이고, 한강을 전세를 말이야. 내가 배를 타면 전세잖아, 전세. 왜 네. 그걸 놔둬? 나는 한강에 요트가 많이 나 있으면 좋겠어. 그거 해봐, 2억도 안 해. 아파트 40억짜리 사지 말고 30억짜리 사고 10억 갖고 마음대로 좀 오토바이도 타고 사장도 다니고 아니 이게 사는 거 아니야? 그쵸. 나는 마인드가 그래. 근데 내 같은 목소리가 많이 퍼져야 돼. 왜 인생이 짧은데 한국 남자들은 너무 불쌍하게 살아. 없어. 맞아. 애들만 키웠다 끝이야. 그러니까 은퇴하니까 초라하지. 자기 인생이 없잖아. 맞습니다.